서부 지역 사역자 김우라 스미코입니다. 옆에 가까워서 예. 새 말씀 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톤소코금으로 만농하고 인간은 누구나 불행으로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어떻게 때려오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욕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입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이 누르 대립, 갈등하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악을 지향하는 욕망으로 물리치고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유사일에 이 본심대로만 살다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잠경에 침묘한 파울도 로마서 7장 22절에 이하의 다음과 같이 개탄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으로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서 우리는 선의 욕망을 선지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본심과 사심이 우리 인간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서이며 따라서 인간은 파멸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럼 인간의 무지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사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과 악은 무엇인가? 타락의 인간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신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재림하시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답을 준 사람이 유사일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무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본심이 요구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르기 위해서는 새 진리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진리의 선녀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이것으로 비싸러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땡아 되면 이르렀거니와 땡아 이르면 다시 비싸러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재림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새 진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신종과 진흥의 전도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진리를 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새 말씀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 위에 인생과 의조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한 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재림주요 인류의 참부모이신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전복근 교회 초대하겠습니다.